누구냐? 놈! 고생했다. 북내성 급히 소식을 전하거라. 예예. 모욕이 이놈이 결국 역모를 꾸미고 있었단 말이냐? 예폐야.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몰래 궁 밖에서 용포를 만들 수 있단 말이옵니까? 용포는 사사로이 만들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만들어서도 아니 되는 의복입니다. 이는 분명 황제가 될 것이라 확신하고 행한 일이 분명하옵니다. 이미 증인도 잡아두었사옵니다, 폐하. 내 당장 처죽여도 모자랄 놈을 용서하고 살려주었건만. 당장 모욕이를 잡아 내 앞으로 데려오너라. 당장! 예, 폐하. 여기가 감히 뉘댁인 줄 알고 이리 군사들을 몰고 온 것이오! 반역자 모용이의 사적이었지. 어디 있느냐 이 역적의 수괴는? 역적이라니요? 모용이 장군이 역모를 도모했다는 증거가 모두 나왔느니라. 당장 말하지 못하겠느냐? 하관함 전하께서는 지금 출타 중이시옵니다. 장군으로 강등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하자랑이나 치간단 말이더냐? 모용이를 찾아라. 반드시 잡아들여야 한다. 예, 장군. 나머지는 나를 따라 모용이 집무실로 향한다. 예, 장군. 가자. 가자. 담주 공주님을 통해 서신을 받으셨을 것이오. 나의 신세가 고약하게 되어 후연에서 목숨을 부지하기 어렵게 되었소. 이에 고구려 대왕에게 도움을 청 후연을 위기에서 구하려고 하오. 내가 새로운 황제가 되어 후연을 바로 세우고 고구려와 화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이것이 이거는 용포구 뭐고 다 필요 없는 게야. 너희는 서둘러 모용이를 쫓아라. 예, 장군. 난 황궁으로 돌아가 폐하를 빼야겠다. 난 그 포목상 일꾼을 데리고 황궁으로 오거라. 예, 장군. 이 서신이 정말 모용의 집무실에 있더라.